네, 오늘 건강 이슈는 트랜스젠더의 출산입니다. 정말 이 삶이 다양하게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키워드를 통해서 좀 알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트랜스젠더의 출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된 남성, 트랜스젠더의 출산 이렇게 됐는데 우선 트랜스젠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임신하신 분이 사실은 이제 여성이죠.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여성이에요. 저 이제 임신하신 저분이 탤런트인데요. 콜롬비아의 탤런트인데 란드로라고 하는 분이고요. 저 이제 남자분이 술타나라고 하는 이제 탤런트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출산을 했고 그 이제 아이까지 이렇게 태어나 아리아리라고 하는 아이까지 태어나게 되는데요. 네. 저렇게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남성, 여성 이런 개념에서 이제 신체적으로 주어졌던 생물학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줬던 남성, 여성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출산이 되게 되는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7세기, 기원전 7세기 전에는 우리가 모계사에서 부계사로 넘어오면서 네. 이성적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용납된 성, 그게 이성애자라고 하거든요. 다른 성끼리 하는 사회적으로 용납된 성.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성 여성이라고 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자라는 이제 표현도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성적 지향성이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남성 남성인데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고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성적 지향성이 동일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 젠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이게 일치하지 않는 성입니다. 신체적으로는 남성인데 실제로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여성인 거예요. 이런 걸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성 정체성 장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고 이제 표현도 장애자 뭐 성 정체성 장애 조금 이상하니까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해가지고 성별 불쾌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많이 이런 젠더라는 문제가 현대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북미 원주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두 영혼의 사랑이라고는 이런 기록도 남아 있을 정도로 예전부터 존재하던 거거든요. 실제로 동성애자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한 400 종류의 포유류에서 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성이 좋아하는 성적 지향성 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는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랑성 쌍생아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우리 유전적으로 동일하잖아요. 동일한데 이 환경을 좀 다르게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둘 다 트랜스젠더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어 있는 남성, 여성의 개념 말고 유전적으로 네. 정신적인 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우리 인체가 염색체가 46개잖아요.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렇게 돼 있는데 그 47개 염색체를 가진 클린펠터 증후군 같은 것이 있어요. 이건 XXY거든요. 여자인데 Y가 있으니까 남자 같은 성향을 띠게 되고 똑같고 염색체 수가 45개인 터너 증후군 같은 게 있어요. X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두 개가 있어요. 여성인데 여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성도 아니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트랜스젠더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차별을 받게 되고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이나 또는 고용에서도 좀 차별을 받게 되고 실제적으로다가 자살률도 상당히 높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지금 패럴 올림픽이라고 열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뭐 좀 예전에는 불편한 시각으로 좀 바라봤는 것도 있었잖아요. 장애인이라고. 근데 지금은 패럴 올림픽 우리가 이제 포용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건 신체적인 장애에 의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트랜스젠더도 퀴어 축제라고 이런 거 있는데 좀 네.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게 성소수자에 대한 축제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논쟁거리도 있지만은 이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신체 장애에 의해서 생기는 것처럼 정신적인 성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따뜻한 시선으로 편견을 갖지 말고 다양성, 다름에 대한 포용 네.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이 트랜스젠더의 출산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 틀림과 이 다름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